1번, 자, 평행판 콘덴서 판 사이즈가 진공으로 되어 정정 용량이 C0인 콘덴서가 있다. 이 콘덴서에 유전체를 삽입하여 정전 용량 C를 얻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C0인데 여기다가 유전체를 넣었어요. 유전체를 집어넣었을 때이 정전 용량이 C래, C. 자, 1번. 유전체를 삽입한 콘덴서 정전 용량 C는 진공 때 정전 용량 C0보다 커진다. 그렇지? C0는 입시론 제로의 DS인데 C는 입시론 제로의 입시론 S의 D분의 S이니까 이만큼 더 크겠지. 2번. 삽입된 유전체 내에 전개는 판 사이가 진공 경우에 전개보다 강해진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됐을 때 유전체는 절연체니까 자유전자가 없지.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분극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응? 분극 현상 일어나지? 그럼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자, 전개가 약해지지? 전개가 약해지지? 유전율이 뭐야? 분극 발생 정도 나타내는 수치잖아. 응? 이해를 하면은 되게 쉬워요. 근데 자꾸 이거 외우려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2번이네. 보자마자 2번. 두 정전 용량이 B는 유전체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며 비유전율이라 그런다. 뭐 그렇겠지? 비유전율. 비유전율이라 그런다. 맞나요? 그래서 요 C에, 여기에 C0를 갖다가 놓으면은,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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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니까 비유전율이지. 그지? 4번. 유전체 분극의 세 깊이는 분극에 의해 발생된 전하 밀도와 같다. 그렇지. 이게 P야, P. 요거는, 요게 D지. D는 이거지. 자, 1번 됐다. 2번. 자, 무한 평면 도체 표면에서 수직거리 D만큼 떨어진 곳에 점전하 플러스 Q 쿠롱이 있다. 영상 전하와 평면 도체 간에 작용하는 힘은? 그러면은, 자, 뭔 얘기입니까? 바로 여기에 플러스 Q가 있다면은 똑같은 거리에, 마이너스 Q가 있다. 이게 전기 영상법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흡입력이 작용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 쿠롱의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4파이 입시론 제로 D의 제곱에 Q의 제곱이 아니고 어떻게 돼? 바로 ED가 되는 거지. 그래서 ED의 제곱이니까 16파이 입시론 제로 D의 제곱에 이렇게 되겠지. 응? 이게 쿠롱의 법칙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을 계산한 거다. 여기가 왜 16이 된다고? 원래는 4지. 그런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되니까 2 뒤에 제곱이 되니까 여기서도 4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가서 16파이가 됐던 거지. 정답은 4번으로 해야지. 4번.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2가 밖으로 나가니까 16이라고. 응? 3번. 유전체 경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면 전하 밀도란 구속 전하의 표면 밀도를 말한다. 아니죠. 구속이 아니고 뭐다. 바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하. 음?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하. 음? 알겠어. 표면 전하 밀도는 경계면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하에 의한 밀도를 얘기하는 거야. 구속은 뭐지? 아까 분극 이런 거였었지. 1번이 틀렸다. 4번 전류에 의한 자계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은 이게 오른손이잖아. 오른손. 그러면 이 요거하고 요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려주면은 이렇게 이렇게지. 이게 자계 방향이고 이게 전류 방향이고, 그지? 또 뭐 이게 전류 방향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계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오른손 가지고 다 끝나는 거야. 요게 전류면은 요거 자계. 알겠어? 교환 법칙 성립돼서 이게 전류면은 이게 자계. 이게 다 돼. 정답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0.2 웹아퍼 메타제곱의 평등 자계 속에 자계와 직각 방향으로 놓인 길이 30cm 도선을 자계와 30도 방향으로 30m/s의 속도로 이동시킬 때 도체 양단에 요기되는 기전력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프레밍의 바른손, 오른손 법칙이다. 발생되는 기전력은 이렇게 쓰지? 이거는 크로스 프로닥이야. VBL 사인 세타의 벡터니까 방향까지 언급했어. 여기서는 뭐 크기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동 속도는 30. 자, 그 다음에 B는 0.2 맞나요?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입니까? 길이는 거기에 지금 30cm니까 0.3. 자, 그 다음에 30도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인 30. 되겠어? 요거 계산하면은 0.9V. 정답 3번이다. 6번.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코일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회로에 0.5A 전류를 흘릴 때 합성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약 몇 줄이냐? L1 20mm, L2 40mm, 결합 개수 0.5. 그러면은 에너지는 2분의 1 L1 제곱인데 요 L값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L값은 자, 여기가 이렇게 이제 점이 찍힌 게 여기 찍히면 이걸 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동. 가동. 같은 방향에 점이 찍히면. 그런데 점이 이런 식으로 찍히면 이거는 차동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동은 같은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자, 같은 방향으로 여기서 빼고 이렇게 해준 거야. 응? 그러면 이거는 가동이다. 그래서 척척 해보면은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더해지는 방향으로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이게 가동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체의 L은 L1 플러스 L2의 가동이니까 플러스 EM, 이게 뮤추럴 인덕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되겠어? 그러면 차동은 이렇게 되면 뭐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서로 빡치게 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자, 가동과 차동 이해되겠니? 자, 여기서는 이제 이해돼야 돼. 그러면 이제 M이 뭡니까 하는 것도, M은 여러분들이 K의 루트 L 안 L,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얘가 1이면은 완전 결합이 되는 거야. 얘가 0이면은 전혀 결합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L1, L1 플러스 L2 플러스 2에 K 루트 L1, L2가 되니까 이 L1은 얼마야? 20, L2는 42, 결합 개수는 0.5. 자, 20하고 40을 하면은 이제 이게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이건 뭐야? 60 정도 나오고, 루트 벗기면은 20 루트 2 정도 되겠다. 계산기 누르면 되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끝내자. 2분의 1에 60 플러스 20 루트 2에 i는 얼마입니까? 0.5의 제곱. 계산하면은 정답 3번이 나오나? 이건 뭐라 그런다고? 결합 개수. 7번.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는? 자기 인덕턴스 단위는 헨리. 콘덴스 단위는 패럿. 저항 단위는 오음. 그지? J의 오메가 L 하면은 오음. J 오메가 10분의 1 하면은 5옴. 그치? 정답 4번이지? L이 뭐야?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웨버고, 이거는 암페어 수치. 이거를 우리가 헨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L은 단위 전류당 자속 발생 능력을 얘기하는 거였었지. C는 뭡니까? C는 뭐야? 단위 전위당 전하 축척 능력. 알겠어? 이건 뭐야? 단위 전류당 자속 발생 능력. 응?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 있잖아. 이거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더라고. 답은 4번이야. 이건 틀릴 학생은 없지? 자, 8번. 비유전율. 자, 입시론 R이 80, 비투자율, 뮤 R이 1인 전자파의 고임피던스는 몇 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전자파 고임피던스는 이거죠? 그래서 얘는, 자, 뭡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비죠?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요거, 요거의 비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128. R, UR.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377옴이고요. 얘가 80, 얘가 1. 요거 계산기 치면은 40. 5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